자, 경기 불황 때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이 기업의 물건 앞에서는 지갑을 열죠.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때마다 이 기업의 덩치는 불어납니다. 그리고 나 홀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죠. 불황을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자, 싼 게 비지떡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품질까지 높이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는 이 기업. 특히 우리나라에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이 기업.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의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유니클로를 만든 이 사람. 자, 오늘 알려드릴 사람은 패스트 리테일링의 야나이 타다시 회장입니다. 자, 유니클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회사는 생소하시죠? 그리고 야나이 타다시라는 이름은 더 생소하실 겁니다. 야나이 타다시는 1949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어요. 올해로 75세죠. 타다시는 금수저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흙수저도 아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타다시가 태어난 1949년에 오고리 상사라는 양장점을 열었는데요.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집안이었죠. 타다시는 공부를 잘했어요. 일본의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와세다 대학교 전경대를 졸업했거든요. 1971년 와세다대를 졸업한 타다시는 일본의 슈퍼마켓인 자스코에 입사했었는데 얼마나 적성에 안 맞았는지 그 시절에 9개월 만에 사표를 냈어요. 타다시의 아버지는 오히려 퇴사한 아들을 반겼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오고리 상사를 물려받았으면 했거든요. 청소 잘 됐으니까. 근데 이놈의 아들이 삐딱선을 타요. 타다시는 197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히피 문화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중2병도 제때 와야 축복이래잖아요. 그런데 타다시는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서 중2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 대인배였어요. 방황하던 타다시에게 여행이나 다녀오라면서 돈을 쥐어줬어요. 1970년대 당시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을 줬거든요. 참고로 79년에 강남 음마 아파트가 2천만 원이었어요. 자, 타다시는 신나게 여행을 했어요.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근데 아버지의 선견지명이었는지 훗날 야나이 타다시 회장은 이때의 세계 여행이 자신이 무얼 하고 싶은 사람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1972년 타다시가 23살에 일본으로 돌아왔는데요. 드디어 아버지의 양장점을 물려받기로 결심했어요. 철들어서 온 거죠. 졸지에 잘나가는 양장점 사장이 된 타다시는 명문대에 세계여행까지 다녀왔겠다. 아주 그냥 거침이 없었어요. 아빠 가게가 날개를 달았냐고요? 전혀 아니었어요. 타다시는 평소에도 아버지의 가게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장이 되자마자 모든 것들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어요. 옷 진열은 이렇게 해라, 손님 응대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고리 상사는 타다시가 태어난 해에 오픈했잖아요. 아버지와 2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직원들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회사의 창립 멤버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도 커지고 임원도 되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23살짜리 백두혈통 아들이 와가지고 20년 동안 해온 업무 방식을 뜯어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온 직원들이 다 그만뒀어요. 딱 한 명만 빼고요. 타다시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여러 직원들이 하나씩 맡아온 일을 자신이 혼자 모두 해냈어요. 상품 조달, 진열, 판매, 재고 관리 같은 업무들이 모두 사장의 몫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권선징악의 스토리는 아니었어요. 타다시가 오고리 상사를 맡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 오고리 상사는 일본 내 20곳이 넘는 매장을 가진 의류 매장으로 성장한 거죠. 자, 충분히 성공을 맛본 것 같은데 타다시의 꿈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나 봐요. 자, 서른을 갓 넘긴 타다시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했어요. 10년 동안 양장점의 모든 업무를 경험하고 운영하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을 봤거든요. 자, 조달, 재고 관리, 유통 과정에서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양장점에서 팔아야 되는 옷 가격을 어느 정도 밑으로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더 싸게 팔면 더 잘 팔릴 것 같으니까 타다시는 1984년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를 줄인 유니클로 매장을 히로시마에 처음으로 냈어요.
유니클로의 첫 번째 매장은 그동안 일본의 옷가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청나게 큰 매장에 수많은 행거가 있고 선반들도 있었고 그 위에 그냥 옷들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손님을 따라다니면서 옷을 골라주는 게 아니라 놓여진 옷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어요. 손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손님한테 다가오질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매장 문을 아침 6시에 열었어요. 출근하던 직장인들이 옷을 살 수 있게요. 꼭 편의점 같지 않나요? 자, 잠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유니클로 철자에 UNIQLO라고 Q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원래 타다시가 생각한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의 약자는 중간에 C가 있었어요. 유니클로로. 그런데 상표 등록을 맡은 직원이 C를 Q로 잘못 써서 신고한 거예요. 근데 타다시는 왠지 느낌이 괜찮았다고 해요. 그래서 Q가 들어간 지금의 유니클로가 1984년에 된 거죠. 유니클로는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뭔가 부족했어요.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옷을 만들고 그리고 또 팔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류 브랜드 갭과 지금은 패스트푸드의 대명사가 된 맥도날드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심플하고 세련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싼 값의 옷을 파는 갭, 그리고 햄버거를 빠르게 만들어서 서 있는 손님에게 서빙하는 맥도날드, 이 두 기업의 장점을 합치고 싶어 했어요. 지금의 유니클로가 자랑하는 패스트 패션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유니클로가 혼자서 수행하고 재고를 안 남기려고 물건이 다 팔려도 똑같은 물건을 다시 만들지 않았어요. 자, 1990년대 들어서 유니클로는 첫 번째 전성기를 맞았어요. 80년대에 일본의 버블이 끝나고 90년대 초부터는 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일본의 서민들은 옷을 사는데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니클로는 달랐어요. 패션을 위해 옷을 사던 기존의 방식이 옷이라는 원초적인 개념으로 변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싼 유니클로로 손님들이 몰렸거든요. 94년에는 일본 내 백화점을 냈고 히로시마 증권거래소에 상장까지 했어요. 아참, 타다시 회장은 유니클로의 회사 이름을 패스트 리테일링으로 바꿨어요. 자, 상승가도를 탄 타다시 회장은 이제 혁신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다른 의류 브랜드와 더욱 차별점을 두려고요. 대표적인 상품이 90년대 말에 출시된 후리스예요. 지금에야 후리스가 모든 사람들이 겨울철에 생존 아이템으로 갖고 있는 옷이 됐지만 당시에는 그런 옷을 입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유니클로는 일본의 화학기업인 도레이랑 협력해서 따뜻하지만 원가가 저렴한 새로운 소재 플리스를 만들었고 이 소재를 가지고 후리스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단돈 1900엔에요 이 2만원도 안 하는 돈이거든요. 어땠겠어요? 당연히 불티나게 팔렸죠. 98년에 200만 장이 팔린 후리스는 99년에 850만 장, 2000년에는 2600만 장이나 팔렸어요. 유니클로의 매출도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해요. 98년에 8300억 원이던 매출이 2000년엔 2조 3천억 원, 2001년에는 4조 2천억 원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성장을 기록했어요. 2001년에는 일본 내 유니클로 매장 개수가 500개에 달했고요. 자, 유니클로로 일본을 접수한 타다시 회장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유럽과 미국, 중국 같은 초대형 의류 시장을 노렸어요. 2002년에는 중국 상하이, 2005년에는 홍콩과 서울, 2006년에는 뉴욕에 유니클로 매장을 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유니클로가 잘 먹혔어요. 한국을 포함해서요. 한국에서도 잘 나가긴 했는데 다들 아시죠? 2019년에 노재팬 분위기가 확산됐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유니클로는 직격탄을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회복한 것 같죠? 아무튼 후리스로 히트를 친 유니클로는 내복의 판도를 바꾼 히트텍, 시원한 옷, 에어리즘 같은 히트 상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특히 히트텍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출시돼서 또 한 번 유니클로의 역대급 실적을 견인했어요.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유니클로의 실적을 또 한 번 끌어올리고 있죠.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요. 그렇다면 일본을 넘어서 세계 시장을 접수하려는 유니클로를 만든 야나이 타다시 회장, 도대체 얼마나 벌었을까요? 타다시 회장은 2009년부터 일본 부호 순위에 들기 시작했어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공장 자동화 기업인 키엔스의 타카자키 타케미치 회장과 함께 삼국지같이 부호 순위에 번갈아가면서 오르고 있어요. 2020년대 들어서는 야나이 타다시 회장의 독주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그의 재산은 58조 원.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기록됐어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재산이 15조 원 정도 되는데 사재용,
정도 되네요. 자, 전 세계로 눈을 넓혀봐도 타다시 회장은 순위권에 드는데요. 올해 기준 그의 재산 순위는 39위를 기록한 작년보다 10개 단위나 오른 29위를 차지했어요. 전 세계 경제가 내려앉을 때마다 타다시의 지갑은 두툼해지는 것 같죠. 자, 지금까지 유니클로의 창업자 야나이 타다시 회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저렴한 옷으로만 생각했던 유니클로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시작된 걸 봤을 때 유니클로의 제3의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 위기 때마다 그들만의 혁신에 성공하는 유니클로,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사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누군지 알려드림의 권성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